울창한 숲속 한 여자가 도망치고 있습니다. 불빛들이 그녀를 쫓고 거대한 저택을 발견한 여자는 그 속으로 숨어듭니다.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 소리. 그녀는 전화 속 알 수 없는 인물에게 구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는 남자. 그렇게 그녀는 납치되고 맙니다. 영화 판타지아 아일랜드 시작합니다. 비행기 한 대가 상공을 가로지르고 비행기를 기다린 듯한 여자 줄리아는 저택으로 달려가 섬의 주인 로워크에게 손님들의 도착을 알립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이 손님들은 판타지 아일랜드의 마케팅 이벤트에 당첨된 사람들로 주말 동안 섬의 VIP 코스를 체험할 예정이죠. 줄리아는 이곳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No service. 아, 모든 것이 가능한 건 아니네요. 그렇게 줄리아의 안내를 따라가는 이들을 낯선 남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패트릭, 멜라니, 그 외는 각자 방을 배정받습니다. It is called Fantasy Island for a reason. 넓은 집을 혼자 쓰게 된 그 외는 누군가의 발자국과 꺼림칙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날 저녁, 판타지아 아일랜드의 손님들을 환영하는 자리에서 다시 만난 다섯 사람은 서로 통성명을 하고 미스터 로워크가 어떤 식으로 자신의 판타지를 이루어줄지 궁금해합니다. 홀로그램과 음료에 넣는 환각제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미스터 로워크가 등장하죠. 로워크는 이 섬의 두 가지 규칙을 말해줍니다. 이룰 수 있는 판타지는 한 가지뿐이고 그 판타지가 자연스럽게 결론에 다다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판타지의 시작은 손님들의 설문조사로 시작되지만 그 끝은 다섯 사람도 로워크도 알 수 없는 겁니다. 판타지 아일랜드. 로워크는 내일부터 이들의 판타지가 실현될 거라고 말해줍니다. 제이디와 브렉스는 제외하고 말입니다. 둘의 판타지는 이미 시작된 상태입니다. 로워크를 따라 숲길을 걸어가는 두 사람은 제이디의 환상인 모든 걸 누리는 삶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파티와 술, 제이디 취향의 여자들, 그리고 브렉스를 위한 남자들과 다른 것도 말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제이디의 판타지를 즐기고 다음날 그웬은 로워크와 1대1 면담 중입니다. 로워크는 되돌릴 기회를 원한다는 그웬의 판타지를 흥미로워합니다. 그웬은 자신의 숨기고 싶은 부분을 묻는 것에 불편해하지만 결국 6년 전 남자친구 앨런의 프로포즈를 거절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고 그와 딸을 가지고 싶었다는 자신의 희망을 털어놓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로워크는 그웬을 어떤 문으로 안내하고 그 문 뒤에는 6년 전 그녀가 프로포즈를 받았던 식당이 있습니다. 그웬은 로워크가 진짜 앨런을 데려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앨런에게 미안해하지만 앨런은 영문을 모르는 듯하죠. 혼란스러운 그웬에게 앨런은 6년 전에 프로포즈라 하고 그웬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 시각 멜라니와 패트릭은 함께 로워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패트릭은 군인이 되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반대로 경찰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경찰로서 사람을 돕고자 했지만 어떤 사건으로 사무실 신세가 된 그는 판타지 아일랜드에서 군인 체험을 하고자 합니다. 멜라니는 학창 시절에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그녀가 친해지고 싶던 상대들에게 써서 간직했던 편지를 훔쳐 식당 벽에 붙여놓았던 슬론이란 애는 끔찍했죠. 그녀는 한 번이라도 슬론과 그녀의 상황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로워크가 등장하고 멜라니는 로워크의 안내에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관제실에서 멜라니가 만난 것은 첫 장면에 납치되었던 여자, 그리고 그녀의 복수 상대인 슬론입니다. 슬론이 진짜라는 사실을 모른 채 전기 충격, 슬론에게 당했던 화장실 물기연기를 하며 신기해하던 멜라니는 관제실의 지시에 따라 더 고차원적인 방법으로 슬론의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슬론의 불륜 영상이 페이스북에 올라가는 걸 보고도 현실감이 없던 멜라니는 슬론의 남편의 말을 듣고 이상함을 감지하게 됩니다. 눈앞에 있는 게 진짜 슬론이라는 걸 알게 된 멜라니. 로워크에게 이 상황을 멈춰달라고 요구하지만 규칙에 따라 판타지는 그 나름의 결말을 맞아야 합니다. 같은 시각, 군복을 입고 어슬렁거리던 패트릭에게 칼을 든 남자가 접근합니다. 이곳이 당신의 상상과 다르다고 말하던 남자는 인기척에 도망가고 남겨진 패트릭은 다가온 군인들에게 포로 신세가 되고 맙니다. 각자의 파트너와 함께 뜨거운 밤을 보낸 브렉스와 제이디는 이 환상적인 집을 탐험하기로 합니다.
드레스룸에 있는 정장도 입어보고 패닝룸도 발견하죠. 영화에서나 보던 무기고도 탐험합니다. 철없는 형제들이 농담 따먹기나 하고 수류탄을 가지고 놀고 있는 그때 자신의 판타지 속에서 개고생 중인 패트릭. 자신을 포로로 이송하는 군인들에게 말을 걸어보지만 정신머리 없는 한 명을 제외하곤 싸늘할 뿐입니다. 군인들을 따라 중위를 만나게 된 패트릭은 그의 얼굴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로어크를 부르지만 그는 답이 없고 실랑이를 하던 중 중위는 패트릭의 인식표에서 자신의 이름을 보게 됩니다. 그때 총격이 시작되고 총알이 스친 패트릭은 기절하고 맙니다. 멜라니의 상황도 끔찍합니다. 제발 멈춰달라고 애원해보지만 판타지는 계속되고 슬로는 자신의 과거 정신과 의사에게 고문당하기 직전이죠. 기억을 더듬어 변기물과 전기 충격으로 고문 의사를 기절시킨 멜라니는 자신도 납치당했다는 거짓말로 슬로는 안심시키고 함께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그 와중에 아직도 행복하던 제이드와 브렉스에게도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저격총에 죽은 알레한드로를 시작으로 총성이 울리고 두 사람은 모델들을 데리고 패닝룸으로 향합니다. 브렉스는 로어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는데 그 집의 원래 주인이 칼라쇼프였다는 설정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브렉스가 전화상으로 로어크와 실랑이를 하는 사이 모델들은 패닝룸을 닫아버리고 결국 브렉스와 제이디는 칼라쇼프의 부하들에게 잡히고 맙니다. 고문 의사에게서 도망친 슬론과 멜라니. 슬론은 범인을 추리하는데 반 정도는 맞춘 것 같네요. 이후 탈출 계획을 말하며 해안으로 향하던 그들을 고문 의사가 다시 습격하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칼 든 남자가 나타나 슬론을 구합니다. 화상 입은 남자에게 목을 졸리는 꿈을 꾸다 일어난 패트릭. 아직 부대의 포로 신세입니다. 중위는 패트릭을 끌고 가 인식표와 패트릭의 지갑에서 나온 자신과 아들의 사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서로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두 사람. 패트릭의 아버지는 자신이 임무 중 죽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게 되는 장소가 내일 가게 될 베네수엘라라는 사실도요. 다음날 잠에서 깨어난 그 애는 자신과 알렌이 찍은 사진으로 바뀐 핸드폰 배경화면을 보게 됩니다. 앨런의 달라진 점도 보게 되죠. 둘 사이엔 이미 예쁜 딸 라일라도 있습니다. 아직도 이 판타지가 사실임을 믿지 못하던 그 외는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볼 때마다 흘러드는 낯선 기억을 마주하고 섬의 능력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로어크는 자신이 판타지 아일랜드를 찾아다녔던 이유와 자신의 소원을 그 외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판타지에 따라 죽은 아내가 살아왔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딸과 남편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그 외. 하지만 이 섬의 능력으로 진짜 과거를 바꿀 수 있다면 그녀가 꼭 바꿔야 할 과거는 따로 있습니다. 로어크를 찾아가 판타지를 바꾸겠다고 말하지만 로어크는 소원은 한 가지라며 거절합니다. 낙담에서 방으로 돌아가던 그웬은 줄리아가 피를 토하는 것을 보게 되고 새 판타지를 원한다는 그웬을 줄리아는 설득합니다. 그웬은 줄리아에게 6년 전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6년 전 사고가 있었고 자신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 자신이 바꿔야 할 과거는 그 사건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웬의 말을 들은 줄리아는 관점을 바꾼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그 말을 토대로 그웬은 로어크를 설득하는 데 성공합니다. 패트릭의 말을 들은 아버지는 임무를 포기하고 탈영을 선택합니다. 패트릭은 그런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부하들을 지키기 위해 수류탄에 몸을 던진 아버지가 자신의 영웅이라고 하면서요. 둘의 대화는 몸싸움으로 번지고 패트릭은 결국 자신의 아버지에게 총을 들이댑니다. 그 시간 제이디와 브렉스는 칼레쇼프의 부하들에게 붙잡혀 듣도 보도 못한 돈의 행방에 대해 추궁당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차고의 무기고가 생각난 제이디는 돈이 있는 장소에 대해 거짓말을 합니다. 칼 든 남자, 데이먼을 따라가던 멜라니와 슬로는 별다른 설명도 듣지 못한 채 한 동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멜라니에게도 등장하는 불에 탄 남자의 환영. 마침내 도착한 장소엔 검은 물을 흘리는 거대한 돌이 있습니다. 그제야 데이먼은 두 사람을 이곳으로 데려온 이유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되살려 좀비로 만드는 섬의 능력까지도요. 데이먼은 손님인 멜라니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조종사에게 전화로 대신 구조를 요청해달라는 것이죠. 슬로는 그제야 멜라니의 정체를 알게 되고 두 사람은 다투게 됩니다. I saved you, remember? 그리고 멜라니가 돌을 보는 순간 슬론이 스쳐 지나갑니다. 다시 문으로 들어간 그웬은 6년 전 불이 났던 아파트의 비상계단을 뛰어 올라갑니다. 불을 끌어 자신의 집으로 가지만 이미 불길은 걷잡을 수 없어진 상태. 닉을 구하러 위층으로 가던 중 브렉스와 제이디를 마주하게 되고
구조 요청을 하러 붙잡은 경찰은 패트릭의 얼굴을 하고 있죠. So, do I know you? 다시 아파트로 들어간 그웬은 연기에 기절하고 맙니다. 그런 그웬을 줄리아가 가까스로 구해냅니다. 칼레쇼프의 부하 중 일부를 무기고로 유인하는데 성공한 드렉스는 기지를 이용해 알레한드로로 한 명을 보내는데 성공하고 패트릭은 아버지와 함께 납치된 미국인들이 있는 임무 장소에 도착하는데 그 장소는 바로 브렉스와 제이디가 있던 저택입니다. 슈르탄으로 부하들을 협박한 채 형 제이디를 구출하러 가던 브렉스는 패트릭을 마주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어리둥절해하는 동안 반격을 시도한 칼레쇼프의 부하들로 교전이 벌어지는 동안 제이디는 패트릭의 아버지에 의해 성공적으로 구출됩니다.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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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ve. 갑자기 들리는 총성. 좀비로 변한 부하들에게 제이디는 희생되고 패트릭의 아버지도 패트릭과 브렉스를 구한 채 다시 한번 사망하고 맙니다. 멜라니의 환영에서 고문당하던 자신의 환영을 본 이후로 냉정 상태던 슬론과 멜라니. 멜라니는 사과하며 자신이 본 것이 진짜 슬론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합니다. How did you figure out it was actually me? 슬론의 질문에 관제실에서 했던 슬론 남편과의 통화를 떠올린 멜라니. 두 사람은 관제실로 향하고 남편과의 통화 중에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 슬론은 남편 그리고 멜라니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합니다. And I am so sorry. There is no defending. 두 사람이 멜라니 남편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비행기를 요청한 후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는 관제실의 엘리베이터. 그 안에선 패트릭과 브렉스가 등장하고 네 사람은 상황 설명을 듣기 위해 로어크를 찾아갑니다. 네 사람이 로어크에게 화를 내던 중 그웬이 등장하고 그녀는 뜻밖의 말을 꺼냅니다. We weren't brought here to have our own fantasy. We were brought here to be a part of someone else's. 닉 테일러는 브렉스와 제이디의 룸메이트였고 닉이 죽은 화재는 그웬 때문에 일어났죠. 경찰 패트릭은 그날 닉을 구하지 않았고 멜라니는 닉과 그날 데이트를 할 예정이었지만 닉을 거절해 그가 집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때마침 들리는 비행기 소리에 네 사람은 탈출합니다. 로어크의 직원들을 상대하던 패트릭은 가까스로 그곳을 벗어나죠. 다섯 사람은 희망에 차 비행기를 기다리지만 비행기는 격추되고 맙니다. 다섯 사람은 줄리아가 닉의 엄마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This could be her dying wish. 판타지 아일랜드의 핵인 샘을 파괴하고자 합니다. With this. 다섯 사람이 함께 동굴로 들어갔지만 이건 줄리아의 판타지가 아니었습니다. Who's Julia? 멜라니의 것이었죠. 학창시절의 괴롭힘으로 스스로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멜라니. 그녀가 생애 처음으로 마음을 열게 된 사람이 닉이었고 그녀는 그런 닉을 죽음으로 이끈 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 슬론이 데이먼의 물병에 있던 물을 마시고 그녀의 판타지에 따라 멜라니는 닉에 의해 샘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긴 악몽에서 깨어난 것처럼 잠에서 깨어나게 된 나머지 일행들. You saved us. 그렇게 비행기가 섬을 떠나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 판타지 아일랜드는 모든 것을 이루어주는 섬이라는 매력적인 소재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너무 많은 정보와 반전을 집어넣었기 때문인지 흥미롭기보다는 오히려 산만한 느낌을 주는 영화였습니다. 장르는 공포, 판타지로 되어 있지만 공포스러운 장면은 별로 나오지 않아 무서운 영화를 원하는 분들께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네요. 하지만 키치한 B급 영화를 좋아하시거나 난 어떤 영화든 대부분 재밌게 본다 하시는 분들은 팝콘 무비로 한 번쯤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C무비였습니다.